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제가 소속했던 직장에서 이렇게 좀 분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소속된 부서 외에 다른 어떤 분이 2월달이나 3월달쯤 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 자리를 인사 이동 명령에 따라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때로는 승진하여서 그 자리로 발령받아서 오다 보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묘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자리에 차지했던 사람이 계속 저의 업무에 대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참견하고 지시하려는 거예요. 저희 소속되어 있는 직계에 부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분이 이 자리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이해의 측면으로 봤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런 행동을 취하는가. 시간이 가면 다듬어지겠지라는 그런 이해 속에서 있다가 끝내 직원들을 생각한 그리고 직원들을 생각하여 결정한 저의 행동에 지적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다 참다 못하여 제 마음이 분이 표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분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므로 인해서 저의 존재감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질서를 인지시킬 수 필요도 결과도 나오지만 일단 분을 냈던 내 마음과 내 신체는 그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합니다. 어느덧 철원에서 정착한 지 약 6여 년이 흐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철원에서 처음으로 그런 직장에서의 분을 표출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기 위하여 저를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면 목사감이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성도로 뽑으셨습니다.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뽑으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우리가 성도감이어서 우리가 목사감이어서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성도감이래서 여러분들을 성도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성도로 택하시고 목사로 택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 또한 야곱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기질이나 저의 기질이나 야곱의 기질이 나 여러분의 기질이나 별반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는데 여러분 만나고 있는 본문 4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피부가 붉다 하여 에서라는 형과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낳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야곱이라는 아들. 그런데 창세기 25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야곱은 태중으로부터 복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인물의 상징. 그 복을 사모하되 그 복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사기꾼 기질을 표출도 하고 야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전반적인 생활을 보면 이것이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의 명분을 형 에서로부터 뺏기도 하고 또 어머니 사라와 함께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장자권에 기초한 축복을 주고자 할 때에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아버지를 수령하면서 그 축복권을 받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형 에서와 원수가 되어지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지. 이렇게 축복을 사모하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성공의 가이드로 몰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 그 또한 외삼촌 나반으로부터 속임을 몇 번이나 당하여서 자기의 삭슬 받지도 못하고 속임 받기도 하는 인생.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장,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호흡하며, 오늘날 주의 종으로 서 있으며, 여러분이 성도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특출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지명하여 부르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심가이고 권모술수적이고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 야곱을 그렇게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되 어떤 인물로 바꾸시느냐? 바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약복강가에서 원수되어진 형 에서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이 또한 온갖 수단 방법으로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뇌물을 공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혼자 남아서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되 관절이 이탈되기까지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그내 이름이 천사가 무슨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후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랬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어진 환경의 현장 속에 두려움이 물든 밀려올 때에 생명 보존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의 인간성인 기질, 나의 악한 기질,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여러분, 내 육체의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이삭도 또 모세도 사도 바울도 열두 제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제자 까밀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 까밀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들의 실패가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옥의 은사로 그 모든 것을 지어주심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졌고 인간 냄새 물씬물씬 풍겨나는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만들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기꺼이 내어드려 만들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시청각 자료로 역사적인 자료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의 압자에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모된 입장 속에서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하기 그지없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희들의 입마에 메어진 광주리와 저희들의 어깨에 메어진 광주리들을 힘이 겨울 정도의 짐을 싣고 노동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출애굽을 시행합니다. 당시의 지도자인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강팍했던 마음을 쏘했던 바로는 피게이파 악독 운매 억장 열 가지의 재앙 끝에 마음이 녹아서 저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만 곧 그 허락됨을 후회하고 600병과 각 지파에 있는 병거들을 다 소집하여서 다시 저희들을 노예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던 그들이 봉착했던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홍해입니다. 진태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우리는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모세 당신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서 죽게 만들었도다 원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지 못한 환경에 치우친, 이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은 이 백성들 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넌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키라.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켰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홍해 바다가 쫙 그들 앞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때로는 한국의 어느 섬에서 일어나는 그런 바다의 갈라짐, 그런 현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현상이 그들 앞에 펼쳐지는데, 바로 이 바다가 갈라지되 양쪽을 벽으로, 아멘, 벽 기둥이 세워지면서 그들 앞에 육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 이들은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길을 걷습니다. 이 길을 건너갑니다. 그럴 때에 그 양쪽의 물벽이 저들을 어떻게 해요? 삼키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속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반역하여서, 반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쫓아왔던 애굽의 병거들은 그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 육지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다 이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이뿐입니까? 여기 2절 하반절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 여기 이 강을 건널 때에, 이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강을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맨 이 레위지파 열두 지파에 뽑혀진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이 찰랑찰랑 되는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에 강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된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 지역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쯤 되면 물이 최고로 많이 고여있고 진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지는 요단강.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기초하여 인간의 논리와 사상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순종하며 나갈 때 강 물줄기가 멈춰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바, 너 야고바, 여기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믿음의 사람 야고, 선진 야고, 민족적인 혈통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를 영접한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존재성 분명하게 인지하시되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바 되어 꿈을 꾸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계획을 펼쳐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은 이렇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엇이 떠오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근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이들에게 그 근신상을 보고 절하라 명합니다.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목숨을 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 왕은 불뭇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다른 종들이 그 불기울에 바깥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풀무불 속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내려다보니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서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봅니다. 기겁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초월적인 기적으로 저들을 보존하며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에 거하시는 여러분이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승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이하 4절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의 인생 목회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주의 종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부로 저희들의 나아가는 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도 인간이기에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제작감이라서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했던 인물들 또한 그들도 실패했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주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때로는 이 종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주의 종을 향하여 대적하고 주의 종의 그 가는 길을 그 반목하면서 방해하려는 세력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까지 취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목회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잘나서가 아니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저들까지도 대속물로 여기면서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습니다. 역시 이사야 또한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5절입니다.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나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세상의 어떤 이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합당히 일을 맡길 만한 일꾼들로 마땅한 일꾼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떻게요? 5절로부터 7절에 속한 자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르신다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제자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찬송케 하기 위하여 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왜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왜 이토록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사명의식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되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주께로 초대하고 주님을 소개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